네, 미국 주식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어떤 종목을 발굴해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좋았으니까 어떤 종목 좀 눈여겨봐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미주 가이드 종목은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살짝 생소한 종목인데요. 어떤 악재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업스타트 홀딩스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 또 많이 좀 상용화되고 있는데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에 그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이제 은행에서 어떤 심사를 뭐 서류를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받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에서 요새 이제 어플이나 여러 가지 자기 신용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상용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이 이 바로 업스타트 홀딩스, 미국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좀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대출 승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시간이 빨리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출했을 때 빨리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서류를 또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어떤 대출 심사, 뭐 승인 여러 가지 부분이 통합돼서 어떤 시간에 대한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요새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업스타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테넌트라는 어플을 출시하면서 이 부분을 상용화를 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매출과 어떤 순이익 부분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구글 출신의 그 기술진들이 이 부분을 상용화를 하면서 미국 안에서도 지금도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기업 어플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뭐 미국에서의 그런 그 매출 부분이 거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전통적인 성장주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출 플랫폼 기업, 이런 종목은 또 처음 나온 거여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좀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겠죠? 우선은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상승폭이 몇백 프로 크게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몇백 프로요? 몇백 프로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상장이 그 2020년에 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은 실적이 흑자 전환한 시기가 별로 안 됐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그래도 예를 든다면은 2020년이 2019년보다는 매출은 4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전망치를, 지금 월가에서도 낮게 잡고 목표 주가도 낮게 잡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선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 쪽에서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시장 미국 안에서도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그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1억 달러도 안 넘은 뭐 5,800만 달러 정도가 평균치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올해 업스타트 홀딩스의 1분기 순이익이 벌써 3,500만 달러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려했었던 실적에 대한 그 5,800만 달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이제 1분기 때 벌써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상치가 이제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선 반영됐던 악재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업스타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은 아니에요. 뭐 이런 그 소비자들의 신용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실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리스크는 은행이 지겠지만은 이런 채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자유로운 게 바로 이제 업스타트 홀딩스의 어떤 그 매력이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기관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성장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기존에 은행에서의
대출 승인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업스타트 홀딩스를 이용한 대출 승인 부분이 거의 30% 이상은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을 계속 미국 안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 그리고 어떤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뭐 진출했었던 이 자동차 대출 쪽에서의 그런 수요 부분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개인 신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좀 높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 대출보다도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대출 부분의 캐파가 거의 6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의 진출 부분을 활발하게 한다면은 이 업스타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부분에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모기지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뭐 모기지론 뭐 이런 어떤 건물이나 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어플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역시 뭐 간소화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인이나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진출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도 상용화된다고 한다면은 업스타트 홀딩스의 주가나 여러 가지 먼저 실적이 선반영되고 그다음에 주가에 후 반영되는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판단됩니다. 네, 최근에 흑자 전환했지만 가이던스를 낮게 잡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악재가 좀 충분히 상쇄됐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목표 주가도 평균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50달러를 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악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근데 목표 주가도 낮춘 그 상황도 이 업스타트 홀딩스의 주가를 제가 기억에 5월 그 초였는데 하루 만에 60%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그 업사 홀딩스의 순이익이 5,800만 달러가 아니라 지금 수준이면은 이 작년 수준인 1억 2천만 달러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매수 관점 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 우려 때문에 네. 업스타트 홀딩스 기업명 명칭 그대로 성장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컸는데 그걸 과도한 하락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처음으로 짚어봤던 대출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위주 가이드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